오늘은 무인양품 강남점으로 이제 출점을 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강남에 가게 되는데, 이렇게 냉동고랑 제품이랑 이렇게 챙겨가지고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지난번에 동탄에 이어서 이번에는 강남점 무인양품으로 간단 말이지. 지난번에는 이제 이틀, 주말간 이틀만 했으니까 사실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강남으로 나간다 하는 게, 괜히 뭐 매출 실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진출하는 것 자체에 부담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부터 이게 짐 싣는다고 바빴는데, 일단은 가서 해봅시다. 꼭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닌데, 또한 10시 반쯤에 가서 좀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분위기를 보고 하기로 했는데, 차가 좀 많이 막혀가지고 한 11시쯤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팅하는데 시간이 뭐 엄청 오래 걸리는 건 아니잖아.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아예 설치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매장 스타일이 달라서 일단 실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좀 먹을 수 있게 렌지를 좀 세팅을 해서 여기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해가지고 오늘은 또 새로운 시도를 해봅니다.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먹을 수 있게 수저랑 전자레인지를 세팅을 해서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 이런 질문을 받지 않는다. 어제 왜냐면은 여기서 바로 드시고 싶은데 먹지 못한다, 이게 되게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오늘 렌즈를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뭐 좀 다르게 대응할 수 있잖아. 이제 좀 빨리 다이소 와서 쟁반 좀 가보려고 이곳은 못 되니까. 하고 있는 거 직접 이게 특별히 지인의 찬스를 써서 마침 이 강남 근처에 있어가지고 직배송을 한다 이 말이지. 가자. 여기 봐, 저기 들어와 있어. 옛날에 식당할 때는 밖에 가까운 데 배달 들어오면 그 배달 팁, 배달료 아끼겠다고 직접 배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택배 배송비를 아끼는 목적이 좀 있는 건가? 택배가 아예 발송이 안 된다. 아, 지금 그래, 연휴여서. 그래, 지금 택배 없는 날 공휴일이라가지고 이게 식품인데 오늘 보내면은 밀려가지고 내일 도착 안할 수도 있고 다음 주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일정도 맞추고 택배비도 아끼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무인양품 프리마켓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남으로 가고 있는데, 즉석 판매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게 위탁 판매가 안 돼서 항상 거기서 판매할 때 상주하고 있어야 되고, 일반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위탁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게 가능하다, 뭐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출근해야 될 때는 조금 일찍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누나도 뭐 시간이 될 때는 있고 없으면 나가고, 오늘은 지금은 이제 누나는 일이 있어서 나갔고 매장에 좀 보다가 나중에 저녁 때 누나 오면은 오늘 마감을 하고 이렇게 갈 계획인데, 일단 일주일 정도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했지만은
확실하게 지난번 동탄에서 프리마켓에 나갔던 것과 여기에 강남점에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 확실하게 유동 인구가 많고 안 많고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냐, 어떤 연령대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것도 좀 느꼈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리마켓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 축제나 이런 곳에 특별한 먹거리 장터 이런 곳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매출을 기대한다거나 그리고 또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다거나 막 그런 거를 기대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강남의 타워다 타워에 우리의 음식이 깔렸다 하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또 요거를 경험 삼아서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거기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날도 그렇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그래서 트럭을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냉장 시설로 기본적인 일반 쇼케이스 냉장고는 제공을 해주는데 냉동고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동고를 직접 가져가서 이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냉동고가 승용차에 실리지가 않아서 트럭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건물이 아무래도 조금 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기계식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거기에 주차가 사용이 안 돼서 인근의 공용 주차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가까웠으면 이게 좀 뭐 대중교통을 탔다가 나중에 마감 시간 돼서 차를 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좀 일찍 나가서 이렇게 공용 주차장을 이용을 하다 보니 주차 요금이 조금 많이 나온다는 거. 그게 아니라 근데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고, 근데 승용차 중에서도 막 카니발, 승합차 이런 거는 또 기계식 주차가 이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주차를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기 강남역에 있는 파고다 타워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남점에서 프리마켓을 마치고 간단 말이지 급하게 마지막에 짐 내리고 막 한다고 거기 주차가 오래 안 되니까 그랬는데 소감이 어떤가? 내가 이번에 느낀 게 뭐 어디 뭐 가게 내는 사람들 보면 뭐 상권 분석을 하냐 막 이런 거 한다 얘가 근데 이게 상권이 좀 중요한다고 보는 게 유동인구 막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그 유동인구만 가지고 볼 게 확실히 아닌 것 같다. 이게 뭐 프리마켓이나 이렇게 뭐 진짜 가게 점포를 내는 거랑 좀 다르기는 한데 지난번에 동탄에 갔을 때보다는 이번에는 유동인구가 훨씬 많았고 대신에 사실 매출이나 실제 판매 실적은 뭐 크게 차이는 별로 없었 오히려 뭐 더 팔렸다고 해도 뭐 몇 개 차이 안 나고 그게 비슷한 순위인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이 팔린 거는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있었고 지난번에 일수의 차이, 시간의 차이 뿐인데 동탄 쪽에는 신혼부부나 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주말에 마실 나오고 장보러 오고 이런 개념으로 나와서 이렇게 뭔가 하나를 구매해가는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은 이번 강남에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젊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마트처럼 장 보듯이 이런 식의 구매는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매장 특성상 이게 식료품 전문 매장 이런 쪽 그런 게 아니다 보니 생활용품 뭐 다이소처럼 이런 것들이 좀 더 주가 되다 보니 다이소에 가서 막 이렇게 먹을 거 막 이런 거 있으면 시식 코너 있으면 그런 거 뭐 시식은 할지언정 뭐 실제로 거기서 뭐 사오거나 하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보니까 아 이런 거를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의 음식이 우리 제품이 강남에 있는 그 한복판에 파고다 타워에 이 음식이 깔렸다 진출했다 까지는 되게 좋은 의미를 둘 수 있는데 실제 이걸 가지고 뭐 판매가 막 이루어지기에는 우리 음식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조금은 이 매장하고는 좀 이렇게 많이 팔릴 만한 그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냥 디저트 쿠키나 뭐 빵이나 베이커리류나 뭐 사탕이나 뭐 이런 간식 가벼운 간식 요런 정도였으면은 오히려 더 실적이 좋지 않았을까 뭐 요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그냥 유동인구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내가 나가 판매하고자 하는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번에 동탄점과 이번 해를 겪으면서 뭐 또 이런 거를 보완해보고 실제로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얼려가지고 해동해서 먹어보는 거하고 중간중간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이렇게 포장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거를 하면서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느끼고 이렇게 좀 새로운 아이디어도 조금씩 생기고 이런 게 여러모로 좀 좋은 경험이지 않나. 그래도 이렇게 진출을 해서 우리의 제품을 좀 더 알리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난주보다 이번주에는 아는 우리 음식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은 더 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좀 더 개선을 해가지고 좀 더 진출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확실히 매장에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컵라면, 라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런 그 즉석 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일반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우리 파는 것만큼 이렇게 막 나가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매장에서 이렇게 우리 뭐 밀키트 가져가듯이 이런 것보다 확실하게 온라인 매장을 잘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이 나갈 수 있겠구나 뭐 요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거. 조금씩 구색을 갖춰가고 있으니 앞으로도 좀 더 수고해 봅시다.